네, 안녕하세요.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 드유리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있으신가요? 혼자 생활이 불편해서 간병인 도움을 받고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금전적인 부분이 걱정돼서 간병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서 간병비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오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순사님, 네. 단독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간병비 모든 케이스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간병비는 상해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1에서 5급 사이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주로 많이 진단되는 염좌나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 수술 시행하지 않은 상태의 경미한 진단 등은 간병비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경미한 사고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중상해 정도의 상태의 경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1에서 5급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간병비 받을 수 있는 진단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몇 가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십자인대 파열된 경우라든지 무릎뼈가 골절된 경우, 대퇴액, 골반 부위의 골절,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남은 경우, 관절 부위 수상 후 수술 시행하고 재수술 시행한 정도, 장기 손상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진단명이 병합된 경우에도 1급에서 5급 사이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죠. 간병인은 며칠까지 인정되죠? 네, 간병비는 최대 60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 기간을 한도로 하여 인정합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1, 2급은 60일, 3, 4급은 30일, 5급은 15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병 인원 비용은 얼마로 계산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네, 간병 인원은 1일, 1인 이내로 하나고 1일,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간병인 인정이 될지는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네,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서 나의 상해 급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게는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나 콜센터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 결의서를 요청하셔서 나의 상해 급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간병비와 가정 간호비는 다릅니다. 치료가 종결되어 노동 능률 상실률이 100% 후유장애 판정받은 자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해 사지 완전 마비 환자의 경우 1일 1인 이내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해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가정간호비 해당되시는 경우라면 소송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손해사정사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보험 간병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병비나 가정간호비 해당되어서 보험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반드시 전문 손해사정사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사들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